안녕하십니까. 저는 13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현재 작가와 강사를 하고 있는 이형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까 해요.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작가와 강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공부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공부법을 좀 알려달라는 주변의 요청이 많아졌고 생각지도 않았던 공부법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현재는 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지속적으로 하나 둘 쌓아서 노력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려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 친구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그 고시원 총무가 서울 법대를 나온 분이더라고요. 그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서울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 왜 고시원 총무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안 되고 침체된 생활로 방황하다가 취직도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역시 고시 공부를 10년 이상 한 친구도 제가 봤고요. 폐인처럼 대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지금은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잘한다,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또 하나를 잘했던 능력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들은 잘 못하고 어떻게 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잘 해낼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도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 방향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목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내가 뭐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주로 다른 사람들이 정해온 목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냐 아니면은 이게 좋다더라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내가 정한 목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나에게 필요하다 내가 정한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지 이제 꾸준히 노력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남이 시켜서 남이 정한 목표 이런 거를 그냥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 중에서는 공인회계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모고시, 입법고시 이걸 다 준비해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해보다가 말다 해보고 말고 해보고 말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고 싶은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있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다가 좀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좀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반면에 꾸준히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봤습니다. 그 공통점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뭐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생활이 그냥 의욕적입니다. 팔굽혀펴기라도 한 하루에 30개씩 해봐야지 이러면서 그냥 해보고 이렇게 뭐든지 해보려고 노력해요. 네. 그리고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그 성과를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과라는 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뭐 뭔가 달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루에 팔굽혀펴기 50개씩 해서 좀 몸이 좀 좋아졌어. 그냥 그런 성과를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해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늘 의욕적이고 어느 한 방향을 정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그런 경향을 봤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꾸준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사임당 아시죠? 신사임당 사례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잔칫집에 온 어떤 다른 이웃 주민이 뭔가 음식물이 치마에 묻었는데 그걸 보고 거기다가 포도 그림을 그려줬죠. 그래서 그 치마가 훨씬 더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더 나아졌다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 보는 눈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 와이프도 암에 걸리고 어머니도 이제 암에 동시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육아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육아휴직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창 일을 해야 될 시점이었는데 버럭 이제 중간에 이제 경력이 이제 단절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육아휴직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완전히 저기 경력 중간에 끊겼다.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경력 관리도 해야 되고 승진도 늦어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뭔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닥쳤다면은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처음 얘기했던 신사임당처럼요. 그 치마에 뭐가 묻었을 때 그냥 아이고 어떻게 빨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저도 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요. 기회의 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능력을 찾아볼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글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좋다. 글을 쓰면 나는 여기서 내가 무슨 글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열심히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공부법에 대한 거를 써보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도 나의 글을 읽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런치의 플랫폼에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막 10?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그냥 아유 육아휴직인데 어떡하냐 손 놓고 있었다면은 아마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건 뭘까? 이렇게 좀 보는 눈을 바꿔봤다고 할까요? 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눈, 눈을 바꿔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바꿔보려면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조언을 구할 때 저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 네,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보통 저는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힘을 얻고 또 그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좀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분들과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데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떤 표현, 부정적인 표현을 쓰느냐, 긍정적인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표현을 들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안 좋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부정적인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주변 사람들과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 내 상황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법 책을 내고 굉장히 저한테 많은 분들이 메일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상담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참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20, 30 되면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기력증, 뭐 어떤 뭐 증후군,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저도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은 병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아픈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극복하고 그러면서 다들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족들이랑 친척들과 좀 트러블이 많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게 주변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으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되게 많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빨리 기분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의외로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이 나이에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봐도 30대 후반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10% 정도 되거든요. 30대 후반, 40대에도 공무원 시험을 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뭐죠? 어느 나이대나 계속 새롭게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만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고민하시고 힘든 내용들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고요. 네. 그리고 다들 그것을 조금씩 스스로 노력을 해가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힘들더라도 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진짜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담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제가 되게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뭐, 저한테 최근에도 수면장애가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거의 지금 10년째 약간 수면장애가 있거든요. 잠을 한 두세 시간 자다 보면 깨요. 예, 지금도 그래요. 이게 일하다가 얻게 된 약간 질병 아닌 질병인데, 그렇게 산 지가 거의 10년이 가까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아, 저도 사실은 잠을 푹잘못 잔다. 두 시간에 한 번, 세 시간에 한 번씩 깬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수면장애를 물어봤던 게 사실 자기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었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 그 수면장애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나도 그랬다라는 말에 그분이 그냥 용기를 얻고 더 이상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도 그랬다고 하면서 그냥 힘을 얻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걸 알고 아, 이렇게 극복해서 사는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본인의 생각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의지라고 얘기했죠. 의지. 네.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아마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얘기할 때 아, 의지를 가져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뭔가 잘해보자.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의지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변에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의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장인인 경우에는 지금 아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서울에 사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 막히는 버스나 지하철을 뚫고 출근을 합니다. 다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엄청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아니고 학생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그 과정을 다 버텨서 여기 왔어요. 그런다는 게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의지를 낼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피곤한데 공부해서 의지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나를 위해 해보려면은 시간 관리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덜 피곤하고, 그리고 생활을 의욕적으로 조금씩 시간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자고 일어나서 오전 10시까지라고 합니다. 뇌도 이제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피로가 쌓이지 않은, 하루에 피로가 쌓이지 않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뇌가 잘 돌아가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할 때 그 아침 시간대, 요 시간대에 가장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 시간대를 날려버리면 그 하루에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10시까지 하루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녁 시간대, 특히 저녁 식사하고 나면은 아마 공부가 잘 안 될 거예요. 집중도 잘 안 됩니다. 꼭 뭐 시간대를 떠나서 집중이 안 되는 타이밍도 있어요.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때 늘 제가 그런 걸 물어보면은 그냥 암기하는 거 해라. 단순 암기해라.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역사적 사실 이런 거를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가 동일한 24시간을 가지더라도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시간의 효율성은 달라지게 되고요. 그 시간의 효율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 의욕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의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의욕이 생겨야 의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적은 시간에 내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하루 5분 내가 공부한 내용,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내용을 꼭 생각하고 주무세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을 할 때 보통 이 우리 뇌에서 저장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에, 수면하기 전에 내가 오늘 했던 게 무엇이다, 내가 무엇을 공부했고 또는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자면은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은 시간을 공부해서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했는데 내가 성과가 잘 나온다,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험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2, 3년 공부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욕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뭔가 시간 투여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 의욕을 떨어뜨리고 의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해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의욕과 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마 특히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바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바쁜데 어떻게 의욕을 내서 나를 위해서 뭘 시간을 씁니까? 도저히 시간도 안 나고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바쁠 때는 시간이 안 나요. 그러면은 뭔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바쁠 때도 공부할 수 있고 자기 개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쁠 때의 그 시간의 틈, 조금의 시간의 틈을 찾으면 충분히 나를 위해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쁠 때 쓸만한 공부 방법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와 휴식의 징검다리 만들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바쁠 때 공부하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적은 시간 대비 많은 공부를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피로를 좀 회복하고 굉장히 좀 피로가 회복된 상태에서 보통 공부를 하면은 좀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와 휴식에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주말, 직장인의 주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인의 주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3, 3으로 나눴습니다. 3, 3. 그러니까 오전 3, 저녁 3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오전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때 공부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9시쯤 일어나서 한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점을 많이 땄어요. 학점 따는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쫙 몰아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배속도 올려가지고 한 1.2배 뭐 이렇게 수업을 틀어놓고 빠르게 수업을 들으면서 탁탁탁탁탁 체크할 것만 열심히 했어요. 12시 이후에 뭐 하느냐? 예. 저도 쉬어야죠. 저도 놀아야죠. 사람도 만나야죠. 그죠? 그래서 사람 만나고 뭐 그리고 여가 활동도 하고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저녁쯤 되었을 때는 한 낮잠을 잤어요. 한두 시간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한 상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개운하니까 그때도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말에 6시간만 공부해도 진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생활 하면은 주말에 쉬어야 되고 피곤하고 그리고 또 뭐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공부와 휴식의 징검다리를 나누어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면은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자기 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특히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100점 맞아라, 100점 맞아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부를 할 때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걸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당연합니다. 시험은 보통 객관식 시험이 많은데 모든 내용을 알지 않아도 객관식 답 찾는데 지장이 없어요. 주관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적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적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익, 토플 시험, 뭐 탭스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 내용을 다 숙지하고 내가 여기 뭐 독해든 영어 듣기든 다 알고 답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다 알아야 돼. 난 다 잘해야 돼.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 대비 능률도 안 오르고 진도도 안 나가요. 그러면 또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버리고 좀 보고 이해가 안 되네? 나중에 막판에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완벽주의를 버리고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오히려 의욕이 오릅니다. 그냥 넘어갈 거 넘어가고 할 것만 하고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점수 괜찮네? 이러면 또 그냥 할 맛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버려야 오히려 꾸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워킹맘 분들의 특히 해당될 것 같은데 아니면 육아휴직을 하신 분. 저도 이제 1년 반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서 뭔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썼거든요. 그때 썼던 방법들입니다. 아마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육아하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쭤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육아 때 공부를 하거나 뭔가 나를 위해 쓰는 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육아를 해보니까 시간이 진짜 안 나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또 시간이 안 나는데 근데 또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써보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뭘 해놓고 조금 잠시 한 15분, 20분 뭐가 또 좀 기다렸다가 또 뭐 하고 뭐 이렇게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내가 뭘 해볼까 고민할 때 시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 시간이 어떤가 해보니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애 깨우고 그리고 애 뭐 밥 주고 또 밥 주고 애 밥 먹는 동안은 또 시간이 또 남아요. 잠깐 한 1, 20분 조금 남고 약간 시간이 계속 끊어져서 남더라고요. 끊어지는 이 시간들 한 15분, 20분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5분, 20분 동안엔 뭔가를 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썼어요. 뭘 썼냐 하면은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 좋은 문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5페이지 보고 거기 필요한 내용 필사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되게 보냈어요. 한 15분, 20분 남는 시간들은.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을 쓰고 나머지 애를 재운 후에 한두 시간씩 시간이 나면 뭐 했느냐 그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브런치에 글을 올릴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쪼개진 시간은 쪼개진 시간대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쪼개진 시간들을 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뭔가 했어요. 워킹맘이라든지 아니면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쪼개진 시간을 활용하는 데 좀 신경을 쓰시면은 굉장히 뭔가 나를 위해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육아를 하다 보면은 육아를 하다 보면은 뭔가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뭐 책이라든지 뭔가 노트라든지 들고 다니기 어려울 때 늘 제가 썼던 게 이제 카카오톡에 저기 그거 있잖아요.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거기다가 뭐 기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논다 하면 놀이터에서 애가 친구랑 뭐 놀고 있을 때 그때 잠깐 뭐 이제 어플로 뭐 글을 책 같은 거 보고 거기에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 보고 필사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플이나 이제 그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써보시면은 아마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힘을 얻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꾸준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 예열을 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갑자기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은 이 관절이 좀 아프고 이런 일도 있죠. 뭔가 갑자기 움직이면은 뭐든지 몸도 아프고 힘듭니다. 공부도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열을 어떻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쭉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은 굉장히 공부하기도 지루하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늘 사례를 들어서 시작을 하거든요. 사례가 꼭 그 내용과 관계가 없더라도 사례를 들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편하게 알아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거 이해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얘기하는 게 사례를 든 것만 이해가 됩니다. 든 것만이래 심지어. 든 것만 이해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내용은 쉽게 접근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무조건 머리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한 내용을 봤는데 재미없다,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익숙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나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익숙한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보시면서 점점 내가 아는 내용을 늘려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자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 관련 분야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내용,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처음부터 그저 시작하려면 너무 두렵고 어렵고 힘들거든요. 사람부터 사겨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교육업, 학원 쪽, 강사업 쪽으로 넘어갔는데 저도 그 당시에 처음 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아는 사람이 사실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도 알고 있고 학원 운영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거긴 어때요? 뭐 얘기도 하고 뭐 밥도 여러 번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해볼래 하면서 기회도 주게 되고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자신감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내 시간을 투여하고 뭔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모르는 공부 이런 걸 하려면은 절대 한 번에 그냥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는 사람도 사귀고 그 과학 관련된 일도 해보든지 아니면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 관련 분야야 좀 먼저 친해지십시오. 그 친해지시는 시간을 주고 나면은 충분히 내가 계속 꾸준하게 의욕을 가지면서 그쪽 분야와 가까워지고 그 분야로 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박감이 몰입력과 집중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절박하다는 게 꼭 뭐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절박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인 거예요, 판단. 제 주변에 보면은 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나이도 많다. 내가 군대도 갔다 와서 나이도 많고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막 절박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크게 절박하지 않은데. 그런데 본인은 막 절박하게 느끼면서 뭔가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뭡니까? 몰입이 되고 집중이 잘 돼요. 절박감이란 건 내 판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꼭 필요하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스스로 절박감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직장인이 되어서 공부를 할 때도 절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탄탄한 직장도 있는데 뭐 공부 뭐 왜 하니? 뭐가 절박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절박감을 만들었냐 하면은 직장인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을 얻었다.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해를 넘어가서 다른 시점이 되면 또 일이 바빠져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이거를 다시 못하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니까 좀 절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번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합격한 시험이 너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가 그 시점에 절박하다,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몰입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타이트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곤하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피곤하면은 꾸준하게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파서 뭔가 공부를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피곤하게끔 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뭔가를 하면은 만성 피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분명히 1년 중에 휴식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공부를 계속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푹 쉬고 나를 위해서 쉬고 여가를 보낸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공부를 한다면은 집중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고 6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쉬는 시간, 나를 위한 여가, 나를 위해서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푹 쉬고 나를 위해 보상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셨을 때 부동산의 어떤 집값 오르는 거, 재테크 이런 걸 꼭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은 좀 부자도 될 수 있겠고 내가 이런 게 아는 게 많아지면 할 게 많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련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심지어 할 수 있으면 투자도 해보세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따게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거 꼭 재테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을 해보면서 뭔가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책을 보는 거는 누구에게나 지루해요. 저에게도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사항과 엮어서 하면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뭔가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공부도 꾸준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꼭 쓰시기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